몸에 힘이 없고 기운도 없는 무기력한 그런 날 있으시죠? 저도 요즘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네요. 그걸 한 방에 날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건 바로 요 녀석들이에요. 말린 장어예요. 생물 장어도 아니고 바짝 말린 장어도 아닌 살짝만 말린 반건조 장어예요. 긴 설명 그만하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무를 썰어 볼게요. 여기 보면 무 가운데가 갈라졌는데 이런 게 있다고 버리지 마세요. 이 부분만 잘라주면 사용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무는 막썰기로 썰어줄게요. 이렇게 썰어주어야 시원한 국물을 내는데 좋아요. 불엿 깎듯이 썰어주면 돼요. 무는 이렇게 한 접시 정도 양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홍고추와 청양고추예요. 작은 고추라서 4개인데 큰 고추는 2개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고추는 무조건 매운 고추를 넣어주어야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고 비린맛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홍고추를 넣어주면 얼큰한 매운 감칠맛을 낼 수 있어서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요. 두 가지 고추는 장어 맑은 탕에 필수 아이템이에요. 꼭 두 가지 고추를 같이 넣어주세요. 대파는 반을 가른 다음 큼지막하게 잘라주세요. 초록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을 갈라서 잘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마른 건 버려버릴게요. 마늘은 4알이고요. 마늘은 으깬 다음 잘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은 바로 다져서 넣어주어야 국물 맛이 좋아요. 다진 마늘은 고추와 같이 담아두면 돼요. 여기서 잠깐만요. 건너뛰지 말고 광고 한번 보고 가실게요. 말린 장어는 1kg 정도 되는 양이고요. 이건 생물 장어를 살짝 말린 건데 살이 깨끗하니 정말 좋네요. 참고로 바짝 말린 장어나 생물 장어보다는 살짝 말린 장어가 탕으로 끓이기에 더 좋아요. 그리고 말린 장어를 사용하면 진한 국물을 낼 수 있고 탕으로 해도 살이 부서지지 않아서 탕으로 끓이기에는 말린 장어가 안성맞춤이에요. 장어는 대략 2에서 3cm 정도 두께로 잘라줄게요. 살이 적은 꼬리 쪽은 좀 더 두껍게 잘라주세요. 말린 장어 효능도 알아보고 갈게요. 말린 장어가 이렇게나 좋아요. 생물 장어도 당연히 몸에 좋고요. 생물 장어탕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생물 장어탕과 지금 만드는 장어 맑은 탕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음식이에요. 한번 비교해서 봐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해볼게요. 냄비를 불에 올리고 참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이 장어 비린맛을 잡아주고 진한 국물을 내는데 도움을 주면서 장어살이 부서지는 걸 방지해줘요. 이것이야말로 참기름이 일석삼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열이 오르면 무와 말린 장어를 넣어주세요. 무와 장어를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그리고 옆에서는 커피포트에 물을 2리터 정도 끓여주세요. 물을 끓여서 조리하는 데 사용하면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2분이 됐네요. 이제 끓인 물을 부어주는데 물은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세요. 그래야 좀 더 진한 국물을 낼 수 있어요. 북엇국이나 황태국 끓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구워주세요. 보세요. 살이 부서지지 않죠? 말린 장어를 사용하면 이런 게 좋아요. 팽팽한 장어살도 맛이 좋고요. 이렇게 말린 장어를 냉동해 두고 기력이 없을 때 꺼내서 해동 후 조리를 하면 정말 좋은 식재료가 돼요. 제 냉동고에도 1kg씩 나눠서 5개 정도는 있는 것 같네요. 다시 조금씩 물을 부어줄게요. 그리고 물은 너무 많이는 넣지 말고 건더기가 살짝 둥둥 떠다닐 정도로만 넣어주세요. 물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이제 뚜껑을 닫고 한번 푹 끓여줄게요. 깔끔한 맛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불순물은 제거를 해주세요. 불순물까지 제거를 했으면 이제 간을 볼 시간이네요. 붉은 소금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소금 양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맛을 보고 취향에 맞게 넣으면 돼요. 탕에 감칠맛이 빠질 수 없지요. 미원을 조금 넣어줄게요. 조미료 역시 개인 취향이지만 조금은 넣어주는 게 땡기는 맛이 더 좋아요. 맛을 보니 약간 싱겁네요. 소금으로 간을 맞출게요. 간은 이거면 됐고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재료를 순서대로 넣어줄게요. 고추와 마늘을 먼저 넣어줄게요. 고추와 마늘을 먼저 넣어 끓여서 국물에 알싸한 맛을 낸 다음 대파도 넣어주면 돼요. 대파까지 넣고 1분 정도만 끓여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파향이 퍼지게 저어주면서 끓여주면 국물 맛이 더욱 좋아요. 보신 것처럼 어렵게만 생각되는 장어로 만드는 탕도 쉽게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맛과 영양은 최고예요. 이제 완성된 장어 맑은 탕을 한가득 담아볼게요. 후추는 드시기 전에 뿌려서 드시면 향이 더욱 좋아요. 자, 이렇게 말린 장어로 만드는 장어 맑은 탕이 완성이 됐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탕에 과한 양념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 보았어요. 부서지지 않은 탱탱한 살맛과 진한 국물 맛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말린 생선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우리 몸에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말린 생선 요리를 많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린 장어 말든탕 영상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유셰프였어요. 다음에 봐요.